그러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 이제 90회차 서일봉입니다. 절망도 희망도 자신이 키우는 것인데 우리의 기나긴 인생길 다른 사람을 억누르기보다는 비록 조금 더디 갈지라도 힘들어하는 이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받은 것들을 논하기보다는 늘 못다 준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좋은 글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1991년 일본의 아모리현에서 연이은 태풍으로 90%의 사과가 떨어져서 모든 농민들이 한탄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한 뒤에 10%의 아직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으로 그래 수험생에 한번 팔아보자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 사과는 10배가 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날개가 돋친 듯이 팔렸는데요. 태풍에 떨어져 얼마 남지 않은 사과를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다른 시각으로 실패 속에서도 성공으로 이끌어낸 일이 있었는데요. 옛날에 에디슨이 백열등에 필라멘트를 발명할 때도 거의 마찬가지 상태였죠. 90%의 재료를 실험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를 하자 결국 그의 조수는 필라멘트를 발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으니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에디슨은 오히려 우리들은 지금까지 실패를 한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재료가 무엇인가를 90까지나 알아낸 아주 성공적인 실험을 한 것이야 라고 했고요. 결국 2399번의 실패를 거쳐서 2400번 만에 전류를 통해도 타지 않고 빛을 내는 필라멘트를 만드는 일에 성공을 했죠. 에디슨 역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노력하는 남다른 그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긍정적인 시각과 끈질긴 도전, 이것이야말로 실패와 좌절을 넘어서 성공을 만든 가장 큰 씨앗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한편 과거에 헨리 포드 회사에서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두 사람을 채용을 해서 두 사람을 똑같은 자리에 배치를 했어요. 그러자 고학력자가 불만을 내포했는데 이에 대해서 포드 사장은 나는 자네의 능력을 채용한 것이지 자네의 이력서를 내가 채용한 것이 아닐세 자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자네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게나 라고 하였죠.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또 행동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생각인데요. 우리 불가에서는요.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을 자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매 순간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하는 뜻인데요. 우리네 삶에서 보면은요. 이미 좋은 것을 옆에 두고도 더 좋은 것을 찾는다고 지금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한 아함경에는 눈을 뜨자. 아니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물을 자신 스스로 보질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온 그릇된 버릇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것인데요. 활짝 열린 눈에는
한 댓글도 없고 자신의 눈이 열려야 세상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절망도 자신이 키우고 희망도 자신이 키우는 것이지요.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 만드시고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 90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